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이제 홍사 문학. 이게 언제 발견이 시작이 됩니까? 보통 저희들이 뭐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는 뭐 듣고 있습니다만은. 홍산 문화의 흔적이 처음 발견되는 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.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접한 자료로서는 이제 일본의 그 도리 류조라고 그 도리 류조가 그 만주 지역 어디 그 사방을 그 돌아다니거든요.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그 적봉 지역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채집을 해요. 채집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홍산문화 유물인지 뭐 그런 거 몰랐어요. 모르고 그냥 아, 고대 문화가 있었구나 이제 얘기가 된 거죠.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1935년, 36년 그 언저리에 그 당시 그 교토대학교에서 일본 교토대학에서 이제 그 적봉 홍산후 지역을 발굴하죠. 이제 홍산후라는 말이 홍산 뒤편이라는 얘기죠. 뒤편에 무덤하고 뭐 유적지들을 좀 발굴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빨간색 바탕에 이제 검은 그 그림을 그린 채도들이 나옵니다. 채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를 그 여러 그 유물들을 쭉그 놓고 시대를 해본 결과 아마 조금 다른 유물보다 이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적봉 일기 문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훗날 홍산 문화로 구별이 되는 거죠. 홍산 문화라는 말 처음 쓰는 건 1950년대 중국학자들이 씁니다. 중국학자들이 쓰는데 이제 그 뒤로다가 쭉 연구가 됐는데 1966년부터 뭐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겪잖아요. 문화대혁명을 겪는 과정에서 그 홍산 문화 연구도 이제 잠잠해졌다가 홍산 문화가 이제 쫙그 스타덤에 오르는 것이 1980년대 그 옹호특기에서 발견된 옹호특기에서 발견된 그 C자형 그 옷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용이라고 발표가 되면서 또 홍산 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 중국학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홍산 문화 이해라는 책에서 쭉 처음 도입 단계에서 정리를 해봤죠. 해봤는데, 그건 이제 그 고고학자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, 그게 연구사 정리인데, 그 연구사 정리를 잘해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연구가 잘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거고, 하나 재밌는 거는, 제가 이제 90년대 유학을 하면서 그 현지를 답사를 다니면서, 은사님, 저를 지도했던 은사님들이랑 현지 답사를 다니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. 1900년대 초반에 일본 학자들이 그 지역을 답사를 다닐 때 일본인이라고 다닌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라고 다녔답니다. 조선 사람들이라고 다니니까 그 만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뭐 그때도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. 그러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, 조선의 그 니네 선대 문화가 여기 있었다. 그래가지고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예요.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. 예, 홍산 문화에 대한 연구의 시초가 일단 중국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된게 아니고 일본이 그렇죠.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맞네요, 그죠? 네. 예, 그러면 혹시 그 일본인들이 어떤 연구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? 아니면 그냥 학술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? 이제 참그 같이 연구하는 학자 입장으로도 참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. 그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다 같아요. 있었던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 일본에서 일본도 연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내도 연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만주 지역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1920년대, 30년대, 특히 30년대만 해도 동아시아 고고학계에서 가장 강팀이 교토대학이었습니다. 교토대학 그 고고학 연구팀이 이제 그 만주 지역에 대거 투입되면서 만주 지역 고대 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다지는 거거든요. 다지는데 왜 그랬을까? 일본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? 근데 일본은 물론 이제 그
소위 말하는 내지 황하유역 같은 경우는 답사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만주 지역처럼 집요하게는 연구를 안 했어요. 집요하게 연구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만주 지역에 대한 이렇게 집요하게 연구를 한 거는 그때 당시 1894년 이후로 일어나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일본이 먼저 그 역사적인 어떤 무슨 근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학자적인 또 연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1935년도에 적봉 홍산을 발굴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해요. 그리고 인구를 갖다가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또 칼라 사진을 그때 써가지고 칼라 사진을 그 칼라 카메라를 그 사진을 써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정말 그 기초적인 그 데이터를 잘 만들어놨습니다. 그런 걸 볼 때는 한편으로 어떤 그 학자들이 그 기본 양심도 없잖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나 비율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저는 그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인을 참칭해서 이제 그 다녔다 하길래 그냥 네. 한번 여쭤봤습니다. 예, 사실 뭐 저희들이 뭐 공부하면서도 보면은 뭐 인류학 이게 고고학이 어떤 제국주의 시대에 보면은 그 물론 이제 본인들은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지만은 그게 정책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아니 많지요, 예. 그거는. 예. 그리고 또 일본은 이 만주 지역에 대한 향수는 예. 예쁘다 있었고 예. 뭐 사실은 현재도 아마 갖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서 한번 일단 여쭤봤습니다. 예. 예. 그러면